헨다의 대표적인 패밀리 세단 어코드와 LBNCR 비등 226만 515대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리콜된다. 헨다의 이번 리콜 규모는 작년 한 해 동안 헨다가 전 세계에 판매한 자동차 356만 대의 63%에 해당하는 것이다. 미국에서 리콜되는 어코드는 2005에서 2010년 4실린더 모델이며, 시아비는 2007에서 2010년 모델, 엘리먼트는 2005에서 2008년 모델 등 150만 대 규모이다. 중국에서는 2004년 7월에서 2009년 10월 사이에 생산된 어코드와 2004년에서 2009년 9월에 생산된 오디세이 모델 등 76만 515대가 해당된다. 이들 혼다 차량은 트랜스미션의 두 번째 샤프트 베어링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혼다는 자동 트랜스미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준다. 한편 혼다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된 어코드와 시아비 등은 일본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이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으나 미국과 중국에서 리콜되는 변속 시스템이 국내의 차종에서도 함께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.